제주산입니다. 5월 8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또 싱싱한 활 갑오징어 들어왔습니다. 오늘 사이즈 아주 좋게 들어왔고요. 한 마리당 700에서 800g 올라가는 중대 사이즈의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엄청 큰 사이즈라고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가격까지 착하다는 거, 택배비 포함 3만원이시고 손질 요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품만 떠가지고 보내드립니다. 어제 저희도 두 마리 살만 먹어봤는데 살이 아주 통통하게 올랐더라고요. 최근 한 몇 주간은 살이 좀 내려앉다가 어제 들어온 갑오징어가 유난히 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손질 갑오징어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손질 갑오징어 냉동 보관하셨다가 드시고 싶을 때 꺼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한 마리당 손질 전북에 한 400에서 500 정도 되는 갑오징어를 이렇게 두 마리 삶아서 한 접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냄비에 쪄먹으니까 확실히 꼬돌꼬돌하고 오동통한 맛이 있어요.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사르륵하고 베이는 맛이 있는데 갑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쫄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추장 찍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갑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드셔보시고 저희는 이 갑오징어랑 회 해가지고 세 식구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금은 4월, 5월은 갑오징어 제철이잖아요. 그래서 갑오징어 알이 들어차기 시작하면은 살이 이게 주저앉습니다. 살이 얇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꼭꼭 드셔보세요. 자, 활 노란 가을입니다. 제가 위판 받아서 가지고 활 노란 가을인데요. 이제 키로는 1.6kg, 1.1kg 남았고요. 총 4마리 들어왔었는데 이제 2마리 남았습니다. 제일 크게 보이는 게 이제 2.6kg이고요. 이 노란 가오리 같은 경우에는 꼬리 끝에 중간에 독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 상처 있죠. 그 부분이 이제 독침을 제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오리 통찜 원하시면 통찜용 손질 되시고요. 횟감 원하시면 필렛으로 해가지고 껍질 벗겨서 보내드립니다. 얘는 당연히 그 횟감으로 드시면 되고요. 기름장 만들어가지고 찍어 드시면은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가오리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노란 가오리. 이 끝에 살 쪽이 노랑노랑하고 뒤집어 보면은 부쩍 노랗습니다. 전복입니다. 완도산 전복이고요. 양식입니다. 보시는 사이즈는 12에서 13이고요. 1kg에 12개에서 14개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전복이나 전복죽 끓여 드시기 괜찮은 사이즈이시고 보시는 거는 이제 팔미입니다. 8미짜리 사이즈 한번 확인하시고요.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 이거는 6미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참소라입니다. 1kg에 한 6개에서 8개 정도 올라가는 중대 사이즈이고요. 이렇게 껍데기가 움직이는 거는 살아있다는 의미거든요. 보시면은 두 개 다 살아있고 여기 들어있는 참소라 다 이제 싱싱합니다. 얼음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 한번 주세요. 9,000원짜리 장은 뻘락지입니다. 저희 이제 장 저희는 낙지집이거든요. 중매인도 낙지를 주로 중매하고 있는데 도소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찾아주시는 분들이 낙지, 장은 뻘락지, 무화 뻘락지 정말 좋아하시는데요. 장은 뻘락지의 특징은 아무래도 머리가 짧고 다리가 길다는 겁니다. 보시는 건 이제 소낙지 사이즈의 장은 뻘락지인데요. 탕탕이 드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아이티랑 드시기에도 사이즈 괜찮으시고요. 선물용 하시기에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보면은 10마리, 이제 한 접은 20마리씩거든요. 한 접 하실 때 저희가 택배비는 무료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 중낙지 사이즈인데요. 8,000원짜리 낙지입니다. 사이즈가 이제 고객님들이 영상과 보시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마리당 150g 내외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참고로 봐주시고요. 저희가 보내드릴 때는 힘이 없는 낙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다 선별을 해가지고 힘찬 낙지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마리씩 보시면은 싱싱한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저희가 경매분 낙지를 직접 보내드리고 저희가 보내드린다는 거 위탁에 맡기지 않고요. 보시는 건 이제 또 대낙지 사이즈입니다. 13,000원짜리고요. 아주 큽니다. 하나 들어보면 큰 게 느껴지시죠? 확실히 대낙지 사이즈는 샤브샤브 초무침으로 드시는 게 아주 맛있고요. 보시는 건 이제 활 안꽃게입니다. 활 안꽃게 낙지가 들어있더라고요. 네, 너무 커가지고 끼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 낙지, 큰 낙지가 많이 안 나와가지고 가격이 좀 있으세요. 그래도 큰 낙지 좋아하신 분들이 많아서 수족관에 낙지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다시 꽃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1kg에 한 5마리, 7마리 정도 올라가고요. 보시는 사이즈 확인하시고 간장게장 담아드시기 아주 좋습니다. 꽃게 보시면 끝에 주황색 보이시죠? 그게 이제 간장 알이, 알이랑 살이 가득 찼다는 의미이세요. 간장게장 무침으로 드셔도 좋고요. 꽃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꽃게를 한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찜에 드셔도 아주 맛있습니다. 손질 갑오징어입니다. 저희는 중매인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상품 있으면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는데 어제가 그날이었습니다. 어제 주말에 1kg 올라가는 갑오징어가 들어왔더라고요. 네, 드실 때는 이 끝부분에 껍질을 살살 밀어가지고 뜯어서 드시면 되시고, 저희가 입이랑 이런 건 다 제거했으니까 눈이랑만 제거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장갑 껴가지고 장갑 낀 손으로 다리 끝을 문질문질 해주시면 미처 씻기지 못한 모래 알갱이들이 제거가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드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딱돔입니다. 어제 들어왔고요. 저희가 싱싱한 딱돔 경매 받아왔습니다. 어제까지 경매 받았는데도 살아있더라고요. 딱돔 사이즈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마리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크기 차이 있어요. 생물이다 보니까 크기 차이는 얻을 수 없고요. 제일 큰 거는 24cm 내외로 되시고 작은 거는 20cm 내외로 올라가시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1kg에 저희가 4마리에서 6마리 이 중량을 맞추어서 보내드리니까요. 크기는 약간 섞일 수 있지만은 마리수는 맞춰서 보내드린다는 거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손질 원하시면 비닐 제거까지만 가능하십니다. 딱돔은 곰평산이라고도 하고 새서방 고기라고도 하잖아요. 너무 맛있어서 새서방한테만 준다고 하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이거 드시고 싶으신 분들 아주 많으세요. 활 문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키로당 3만원 택배비 별도이고요. 필요하신 그분께 단위가 있으면 연락주세요. 채수용으로도 많이 나가시니까 저희가 다리가 다 있는지도 확인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문어도 항상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문어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연락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목포 무안 오리지널 뻘락지입니다. 왜 목포 뻘락지가 유명하냐면 이 목포 뻘락지는 그 가지고 오는 갯벌의 그 상태가 달라요. 신안 갯벌에서 데리고 오는데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엄청 유명한 갯벌입니다. 그 갯벌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근데 요즘 이 갯벌에서 나오는 낙지가 아주 소량이다 보니까 닭가는 좀 있지만 부드럽습니다. 그냥 사르륵 씹힐 만큼 부드럽고요. 저희가 그런 낙지를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거면 뭐 중국산 섞인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무조건 그 산지 지역에 맞춘 낙지만 해서 보내드립니다. 뭐 가끔 이렇게 생물 관리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게 이렇게 한 마리씩 시들시들한 낙지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런 낙지는 섞어서 보내드리지 않고 포장할 때 애초에 빼놓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낙지는 저희가 따로 선별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